90세 할아버지 박병용. 가난으로 일만 했던 젊은 시절, 노년에 접어들어 생활에 여유가 생겼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짜리야 아프면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면 손발 전체가 마비가 돼버리고, 그러면 눈도 감당 못했고 종합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엄청 이래 아픈데 그때도 계속 아픈데. 병명을 알 수 없어 답답해하던 차에 라디오에서 듣게 된 건강 정보. 그 후 할아버지는 맨발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프라이로도 잡고 싶은 심정에 맨발 댕기 시작했지. 다치기도 여러 번 다치지. 찔리기도 하고 갈퀴기도 하고 피도 많이 나고 했는데, 그걸 시작하고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버릴 수가 없지. 그렇게 맨발로 산에 오른 지 18년째. 꾸준한 맨발 산행 덕분에 할아버지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이만큼 건강한 것은 끄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믿고 이제 가는 거지. 힘 닿는 데까지는 언제는 몰라도 산악회에서 못 오게 하면 내 혼자 가도 산에 가야. 맨발로 되찾은 건강. 박병용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맨발로 오셨네요. 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맨발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대구에서 올 때는 차에서는 신발 신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18년째 맨발로 산을 다니신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발을 유심히 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굳은 살이 많이 뭐 있다든가 상처가 많다든가 그러시지 않네요. 예. 네. 처음에는 상처도 좀 나고 네. 굳은 살도 좀 있고 했는데 네. 이제 오래 댕기다 보니까 습관이 됐는지 예. 굳은 살도 별로 없고 네. 뭐 다 상처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시 부드러운 발로 돌아오셨어요. 네, 워낙 많이 다니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산을 용감하게 다니시는 할아버지께서 오늘 저희 강연백도시 나오기 전에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요? 지금도 긴장하셨어요? 예, 지금도 아직도 긴장이 될 뿐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네. 내 춤이 안 맞는 강의라는 것은 내 춤이 안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어떻게 해내겠나 긴장했지.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잠도 못 주무셨겠어요? 계속 좀 뭐 연습을 한다고 해도 네.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머리가 아파서 네. 긴장 많이 했지요. 그냥 내가 살아온 얘기 그냥 주변 네. 사람들한테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아이고 머리 아프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연락을 잘못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마음 푸셨어요? 네. 좀 편하세요? 네. 오늘 그 말씀하실 강연 주제가요. 맨발의 청춘입니다. 네, 지금 이 건강하신 발이야말로 바로 청춘입니다. 맨발의 청춘. 어떤 얘기가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 나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선 박병용입니다. 저는 아흔의 나이에 맨발로 이렇게 전국의 시청자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는데 맨발로 서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그래 그러나 저는 맨발 득택에 90이 나는 나도록 이렇게 장장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넘어서야 맨발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약 하나 먹는 거 없이도 이만큼 장장하지요. 지금부터 청춘을 돌려준 맨발에 대한 비결을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저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월이라는 데서 아주 가난한 선배 집에서 군함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찢어지기도 가난해서 참 어려울 때 하필이면 9살 때 아버지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다 또 어머님조차 1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남매는 구남매 형제는 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때부터 너무 제 마슴살이를 시작했지요. 근데 이 말 저 말 낯선 말로 댕기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서름도 많이 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고 조금 살다가 무슨 소리를 하면서 너무 눈칫밥 면할 만하니까 한참 그때 대동아 전쟁 때 44년도에 북해도까지 또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한국 땅에 돌아와서는 다시 또 너무 이제 무슨 소리를 시작했지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서 조금 재산이 좀 모이니까 이제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두 아들, 딸 셋을 이제 낳았는데 일곱 식구가 먹고 살라니까는 아무 기술도 없고 농사도 많이 없고 이래서 힘들었지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애들 장래가 얻었겠다고 이제 나같이 그런 머슴살이 그는 아무리 줘야지 하고 대구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나오니 대구로 와보니 막상 기술 없지 아는 사람 없지 뭐 또 고생이 많았지요. 실컷 고생하다가 이제 어떻게 직장이라고 찾아 들어간 데가 남들 아무도 힘들어서 못하는 일 거기 그런 직장이에요. 어디냐 하면 그 그놈을 도매상인데 지금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명태짝하고 오징어짝 하는 그 그것이 그때는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그 뭐 400kg니 300kg니 가면은 그것을 내 등으로 다 지고 어깨에다 미고 이래 계속 나르다가 보니 옷은 아무리 지가 뭐 그때 미자 스모르니 뭐 쫄쫄이니 가는 것도 구멍이 빡빡 떨어지고 이 등과 어깨는 항상 피딱지가 떨어질 여유 시간이 없이 또 딱지 앉을만 하면 또 쟤만 또 뻐거지고 항상 옷은 비었기 지금 무트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요. 이러니까 원체 힘든 일을 많이 하니까 수입도 잡잘했고 그 수기 전 한 10여 년 안쪽으로 집도 한 두 채 사고 또 논도 논마진에 장만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현금도 여유가 좀 있고 이랬는데 그때쯤만 해도 대구 시내 같은 데는 자기 집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나는 집을 두 채나 가졌으니까 또 보증 서둘러간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취직한다고 보증, 넘어오던 빚낸다고 보증, 뭐 보증이란 보증은 다 찾아와요. 그래서 너무 보증을 썼다가 그 재산 홀랑 다 날려버렸지요. 날리고도 부족해서 뭐 화병이라 할까 심장병이라 할까 그래서 일하다가도 푹 쓰러지면 전신에 마비가 돼가지고 뭐 죽은 사람이래. 그래서 응급실에 업해서 응급실에 가놓으면 이제 아무 병도 모르고 한참 있다 보면 숨을 팍 내쉬고 나면 이제 풀리면 또 나와서 또 일하고 근근히 3년 동안을 더 해서 빚은 다 갚고 나니까 조금 건강이 좀 나았어요. 나았는데 언젠가 또 나이 한 70이 넘어 72인가 되니까 또 재발해요. 이제는 죽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맨발로 댕기면 뭐 심장도 좋고 머리도 맑아지고 뭐 소화 잘 되고 온갖 데 다 좋다 그래서 맨발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남보기는 쑥스러우니까 새벽 날 새기 전에 마을길 살살 다니다가 조금 이제 건강이 조금 나으니까 산으로 가서 산도 야산 가까운 산으로 댕기다가 또 차츰차츰 나와서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정상 해봐야 야산 조그만한 산인데 올라가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밑사람이 기체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따라하면 안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 기체조를 같이 하면서 40, 50대 아줌마들이 얘기가 산악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따라가면 안 되겠나 하니까 아이고 말씀 마세요. 우리도 거기 가면 전부
전부 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서 한쪽 구석에 콕 잡혔겠다 오는데 이런 냇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간다 말입니까? 못 간다 그래.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중에 같이 체조하는 그 남자분이 또 남자친구 있었어요. 아이고 그 말 듣지 말고 날 따라 한번 와보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따라 나갔지요. 그 나가보니까는 그 젊은 아줌마들이라도 아, 잘 대해주대요. 뭐, 아이고, 멋쟁이 오빠 왔다고, 뭐, 좋다 하고. 아, 그, 좋게 대해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그, 산악회 댕기니까, 이쪽에도 오락하고 저쪽에도 오락하고 이리저리 하는 것이, 산악회가 지금 현재는 여섯 군데 된 겁니다. 많이. 네. 이제 한국 산이라는 데 산은 다 댕기도, 뭐, 다, 어느 산 없이 다 댕겨 지금도 설악산 같은 데는 1700 미친 배트인데 그런데도 올라 그더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맨발이 아니면 그런 엄두도 못 내리고 설악산에 올라갈 때는 이제 2001년 11월 1일이니까 그땐 새벽 4시에만 깜깜 밤중이지요. 후라시 들고 이제 올라갈 때는 신발 신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정상 올라가니까 날이 새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발로 설악동을 해서 비선대 쪽으로 그래 내려가니까 장장 11시간을 걸었어요. 그래도 걸을수록 힘이 나니까 마지막에 다 내려올 때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날 못 따라올 정도로 그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아 그렇게 멤버를 당기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많이 말렸지요. 아까 그러지 말라고 보는 사람마다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이랬는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데 왜 안 다니겠어요. 옛날에 말과 같이 누우면 죽고 움직이면 산다는 그 말이 있지요. 겨울날 추울 때는 새벽에 일어나려면 귀찮지요. 이불 밑에 가만히 누우시면 덜면 따시고 조금 더 누우고 싶고 이불을 잘못이 날라고 그런 데로만 찬바람이 소로 들어오면 자꾸 이불 밑으로 솔솔 타고 내려가고 싶지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어느 날 새벽 할 것 없이 비가 오나 안 운이 오나 하여튼 1년 365일은 다 하는 거짓말이고 한 달에 산악회 가는 날 제외하고는 여름에는 5시 반, 겨울에는 6시 반이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면 지금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픕니다. 그런데 2시간이나 뭐 1시간 이상 걸으면은 숨도 덜 차고 발도 덜 아프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하루 종일 걸어도 걸을수록 힘이 남는다고 할까 뭐 그정 그래 걸었으니까 아 지금까지 이제 그 건강한 것을 자랑하려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 말이 전체 말을 할 줄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 제 얘기 잘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 안 아프세요? 네, 발 안 아픈데. 이렇게 오랫동안 서 계셔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산보다는 힘 덜 들어요? 더 듭니다. 아, 여기가 더 들어요? 더 들지. 아. 산 공기에 숨쉬기가 좋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벌써 네. 이거 한다고 미칠까만 해. 네, 여긴 아래니까 공기도 나쁘고. 네, 그렇죠? 공기 나쁘지요. 네. 아. 그 옛날 쓰레기 병이 심장병이기 때문에 네.
나무 공기를 쏘이면은 그렇죠. 좋죠. 편편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산이 참 좋지 않습니까? 산이 좋아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늘 할아버지 건강 염려해 주시는 할머니 오셨죠? 네. 네. 어디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박병용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맨발로 산에 다니신다고 그랬을 때 걱정 많이 하셨죠? 예, 뭐 맨발로 다니는데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보면 알쓰럽고 예. 또 혹시 다칠까봐 또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자꾸 맨발로 다니지 말라고 내가 자꾸 많이 꺼냈거든요. 그런데 네. 자기가 너무 피로가 있고 이래가지고 뭐 차라리 맨발로 다니는 게 피로도 풀리고 심장도 나사지고 건강도 좋아진 게 내 잠도 잘 오고 네. 모든 게 지압이 다 돼가지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 뭐 다니기는 다니는데 항상 걱정입니다. 걱정이시죠. 그러면 저 할아버지하고 같이 맨발로 산에 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는 못 다닙니다. 아, 꼭 예. 신발 신으셔야 돼요? 자신이 없습니다. 아,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저 두 분이 산행은 많이 하셨어요? 네, 같이? 많이 했죠. 아,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맨발로 가시고 네. 할머니께서는 신발 신고 가시고 네. 그럼 다른 사람이 보면은 조금 짝은 안 맞았네. 네, 짝짝 보이죠. 네, 두 분이 결혼하신 지 60년이 넘으셨잖아요. 예.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항상 건강해야 되고요. 참 연세 많도록 이래 같이 살아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네. 지금 오늘 저 말씀 듣고 나도 한번 맨발로 산을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에게 네.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는 없으세요? 네, 있지요. 네,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처음에 맨발로 출발할 때는 네. 함부로 험한 산은 가지 말고 그렇죠. 좋은 운동 학교 운동장 같은데 모래밭에 돌 없는 데 살살 좀 다니다가 네. 또 산에를 가려면은 얇은 고무신을 신고 처음에 가야 돼요. 처음에는요. 저는 얇은 얇은 고무신을 신고 좀 당기다가는 차참 버스 들고 당기다가 네. 그래 많이 아프면 또 신고 그렇게 좀 하면은 숙기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차차차 단련을 예. 해야지 처음부터 예. 무리하시지 말라는 무리, 얘기죠. 예. 전부터 무리하면 백발백중 찔리고 까지한테 찔리면 그 잘 안 낫거든요.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첫째는 갔다 오면 발을 매 씻어야 되고 깨끗하게 예. 깨끗이 네. 씻고 네. 그건 당연히 씻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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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에 지금 네. 말씀은 발에 이물질 같은 거 혹시라도 남아있을까봐 네. 더 씻으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먼저 동네 뒷산 아니면 동네 그 운동장부터 네. 시작하시고 고무신 네. 하나 들고 다니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맨발의 청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던 박병용 할아버지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은 더워서 3년만 같이